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이번 순방 논란이 부각됐습니다. 이 대표는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유수환 기자입니다.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동이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순방의 핵심 과제였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한미 통화 스와프는 꺼내지도 못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대표는 40분 동안의 연설에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미래 비전과 함께 개헌 이슈도 꺼내들었습니다. 정기국회 직후 12월에 국회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2024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 발언에 발끈하며 민주당발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이야말로 자해 행위라고 반격했습니다.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는 점을. 개헌 제안에 대해서도 민생에 블랙홀이 될 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